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오늘은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세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간단하게 하는 세차다 보니까 케미컬도 몇 개 안 되고 장비도 좀 적어서 툴백 하나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간소한 짐을 위해서 접이식 버킷으로 사용을 했고요. 혹시나 모를 오염물을 위해 중성 프리워시를 진행할 예정이고 카샴푸도 계량이 필요 없는 캡슐만 하나 던져 넣으면 되는 카샴푸로 준비했습니다. AD 매지실로 습식 코팅을 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시간 뒤에 마르지 않도록 고압수로 충분히 헹궈줘야 APC 얼룩이 남지 않습니다. 프리워시는 중성 프리워시보다 고압수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세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꼼꼼하게 구석구석 쏘아주시면 대부분의 큰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린이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타이어에도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다음은 버킷 세차고요. 접이식 버킷에 그립카드와 워시보드를 넣으려니 어렵지만 어떻게든 사이사이를 비집고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양모밑으로 사용했는데 캡슐 카샴푸의 캡슐 윤활력은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고 거품이 보이긴 하는데 막상 밑으로 세차를 하면 거의 없는 편이고요.
아무리 줄여도 더 많은 거품은 나지 않겠죠. 다만 간단하게 들고 다닌 거나 새로운 방식의 캡슐 화장품 스타일이라서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2차 고압수를 진행합니다. 캡슐카 샴푸가 거품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행동성도 괜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여기서 드라잉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간소한 세차이지만 궁금했던 AD 매지실 습식 코팅제를 1:4 비율로 희석해서 전체 폼렌스로 도포를 했습니다. 습식 코팅제가 이렇게 도포만 했을 뿐인데 물기를 제거만 해도 코팅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왁스 도포하기 어려운 드릴 부분과 차량 후면 부분을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고압수를 세정하고 있는데요. 거품이 있는 제품이고 훨씬 더 구석구석 꼼꼼하게 케미컬이 남지 않도록 린스를 해주어야 드라잉할 때 놀란 눈으로 거품을 만나게 되지 않으실 겁니다. 시팅 능력이라든지 비대임이 보이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발수력은 아니었지만 귀찮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왁스 도포를 하지 않을 거라서 혹시나 나오는 물기를 왁스 도포해서 타월로 닦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오늘은 드라잉이 마지막 세차 순서라서 더욱더 꼼꼼하게 물기 제거를 합니다. 드라잉하고 나서 유리창을 보니 얼룩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매지실의 단점인 건지 세차를 잘못한 건지 다른 케미컬과의 그런 궁합이 맞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유리창 얼룩이 조금 생겨서 손이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잉 타월로 건조 작업을 마친 도장면은 얼룩이 크게 보이진 않았는데요. 크롬이라든지 유리에 훨씬 더 많은 자국이 보여서 닦고 또 닦고 좀 여러 번 닦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노을 질 때 도착한 세차장인데 어느새 해가 졌네요. 사용했던 용품들을 물기를 제거하고 차량에 수납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접이식 버킷이 이렇게 공간인 활용도가 좋아서 항상 차에 두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동식 수납 카트도 물기 있는 용품들을 넣어놓고 차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토퍼를 연결해 놓으면 아무리 차량이 움직여도 고정이 되어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에이디 매지씨를 사용해보니까 아주 간편하고 강도도 보통 정도였고 다만 유리창 얼룩이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는데 또 주차장에서 보이는 얼룩들이 보여 프랩으로 유리창을 또 닦았고요. 운행 중에 유리창을 내렸다가 올리면 물기가 젖어 있으니 꼭 물기를 닦고 귀가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최근에 치아 관련 수술을 해서 발음이라든지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